세계에서 백전병 약을 가장 먼저 개발했습니다. 네, 최초로 관상어 관련해서. 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케이입니다. 아, 저희가 요새 일단 먼저 코로나 조심하세요. 그렇죠? 예, 요새 마스크 안 꼈어요, 근데. 발음이 이상할까 봐. 아, 예. 예. 네. 디케이는 지금 보죠. 팔 한번 보여 주세요. 반팔이에요. 네.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일단 방문하게 됐는데 SG 상사라는 곳인데요. 뭐 이지라이프 액비 제품이라든지 닥터 백슬러 같은 멜라픽스 API사의 멜라픽스 그 세 가지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수입하는 회사에 왔습니다. 공식 수입처. 예, 공식 수입처고요. 네. 저희한테 그 제품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세하게 1부에는 회사 소개를 해드리고요. 2부에는 그 제품에 대해서 관리 요령과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같이 올라가 볼까요? 네. 예. 일단 여기고요. 일단 사전에 협조가 돼서 여기 SG 커플레이션이라고 써있고 SG 상사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SG 상사 온라인 사업부의 오창원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창원 차장.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차장님 소개는 끝났고 이제 대표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간단한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SG 상사 대표 김수훈입니다. 아, 예. 그 SG 상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SG 상사는 예. 아쿠아리움에 필요한 장비 및 그 용품을 예.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소재한 그 아주 고품질의 예. 제품. 그 회사의 고품질의 제품을 예. 수입을 해서 예. 우리 국내 그 수족관이나 예. 퍼블릭 아쿠아리움에 공급하고 있는 도매 전문 업체입니다. 아, 도매 전문 업체. 저희는 도매만 합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아, 예.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장님 인터뷰는 이렇게 마쳤는데 이제 차장님과 함께 이 내부를 상세하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보시면 이런 밸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판매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 저희 수조 제작하시는 분들, 거래처분들 많기 때문에 저희 배관제들 거의 다 저희 미국 거예요. 예, 미국 제품들 다 수입하고 있고요. 아, 이런 것도 다 미국에서 네, 수입해요. 와, 그래서 그거 알겠다. 그 수조관들 제작하신 거 보면 네네. 미제 배관 씁니다. 맞습니다. 예, 아. 그게 이거구나. 아무래도 내구성이라든지 네. 훨씬 좋죠. 요 밑에 부분은 보면 이제 또 바닥재나 뭐 이런 거 같은데 한번 또 소개를. 이거는 저희 그 해수왕에 칼슘 리액터라는 장비가 있거든요. 아, 예, 예. 그 장비에 넣는 미디어 종류예요. 아, 칼슘 리액터. 네네네. 예. 황 미디어도 있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인을 줄여준다든가 뭐 이런 효과도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어쨌든 모든 제품들이 일단 여기 SG 상사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은 수입 제품인 거죠. 다 그쵸, 모든 제품이다. 100%.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요 밑에 제품들 한번 좀 소개 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 이거 미국에서 나온 그 브라이트웰 아쿠아틱스라는 그 브랜드 제품인데요. 보통 거의 해수 제품. 아, 해수 위주예요. 제품. 담수 제품도 있는데, 예, 예. 예, 해수 제품이고, 예. 그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 많은 제품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좀 사용하고 예. 있는 것들, API사에 나오는데, 한번 좀 소개, 간단하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유명한 게 일단 멜라픽스. 예, 멜라픽스, 피만픽스가 예. 저희 예. 주력 제품이고요. 예, 예. API라는 회사 제품이, 예. 그, 원래는 그, 의약, 그 약품, 으로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50년 됐어요. 50년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멜라픽스, 피마픽스가 예. 저희 그 검역할 때도 예. 사용하시고 예. 저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천연 성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성이 없어요. 예. 다양하게 그 저희 담수 쪽에 모든 예. 라인업이 다 갖춰져 있어요. 수초 쪽도 거북이도 있고요. 있고, 네, 거북이 제품도 있고. 거북이 제품. 예. 이건 또 특이하게 우유팩에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활성탄입니다. 아, 활성탄. 디자인 특이하죠. 예, 좀 특이해서. 알겠습니다. 옆에 또 저희가 요새 성공했던 거죠. 이지라이프 제품, 액체 비료 제품들인데 요거 한번 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네덜란드에서 그 나온 제품이고요. 예. 네덜란드. 예. 이 기업 취지가 뭐냐면 화학 성분이나 그 항생제 성분을 전혀 사용을 안 해요. 얘네들 그 이 제품 취지는 전부 다 그래서 그 거의 모든 제품이 생물에 다 안전해요. 뭐 치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초 비료든 어떤 거든 다 생물에 안전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작품. 정말로. 예. 요런 제품들의 사용법이나 관리법은 2부에 상세하게 한번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또 한번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켄트 제품이. 오, 켄트. 네. 유명하죠. 네. 예전부터 나왔던 그 해수 제품들. 코랄엑셀이 제일 유명하고요. 코랄엑셀. 네네. 저희도 씁니다. 네. 자, 켄트 옆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요새 주력으로 먹이고 있는 닥터베슬로 제품들이 보이는데요. 요거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뭐 수입되는 걸 요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독일 아쿠아리움 뮤스타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 제품인데 뭐 써 보셨듯이 이제 먹이 반응도 괜찮고요. 예. 성분 자체가 그 스칸디나비아산 자연산 자연산을 원료로. 좀 약간 이것도 약간 먹어보고 싶은 그런 냄새였어요. 드셔보세요. 오늘이요? 네. 이제 한번 좀 지나가다 보니까 같은 브랜드인 것 같거든요. 아쿠아리움 민스터라고. 네. 근데 요거는 제가 물 생활이 짧아서 그러는데 혹시 DK는 본 적이 있나요? 이거요? 네. 이게 뭐지? 아. 저도 처음 보는데요. 아 진짜? 진짜 처음 보는데. 예. 저희가 지금은 정식적으로 수입한 건 아니고요. 약품 종류예요. 근데 그 이 아쿠아리움 민스터 회사가 그 세계 최초로 백전병 관련 그 진짜. 제품을 만든 이 제품이거든요. 예. 세계 최초로 백전병 약을. 네네네네. 관상어 쪽에서는 최초입니다. 관상어 쪽은 최초로. 예. 이 제품들은 아직은 수입이 아직은 안 되고 있고요. 예. 예. 준비 중에 있고. 아 준비 중에 있고. 그 외에 이제 수초 비료라든지 박테리아제. 수초 비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오고 있어요. 요 밑에 보시면 또 이런 기타 제품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이건 아마 유명한 제품일 거예요. 그 시아노 박테리아 제거하는 네. 그 제품들이고요. 울트라 라이브. 예. 그리고 이거는 그 여기 락이나 그 산으로 붙일 수 있는 본드 종류. 네. 그다음에 트릴피시 유명한. 보스만 리액터. 네, 보스만에 될 수 있는 미디어고요. 아큐라시라고 해가지고 그 염도 보정에 제품들. 자, 옆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네, 여기 이제 와, 제품이 진짜 많네요. 제품이 진짜 많은데 여기는 시캠이라고 네. 예, 그 미국 회사인데요. 제일 또 유명한 게 플로리시 엑셀. 아, 예, 플로리시 이거는 전부 다 유명, 네. 다 아실 거예요. 네. 예, 그 회사고요. 요 밑에는 한번 좀, 네. 좀 같은 시캠 라인업 시캠 라인업 예, 그 첨가제들 빌더라든지 예, 스트론튬 뭐, 산호에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고 그 매트릭스라는 그 여과제거든요. 유명한 제품도 있고요. 보시면 그 처음에 예전에 해수어항 있잖아요. 산호어항. 네. 그거를 가장 많이 좀 안정화시키게 되게 해준 그 박테리아제. 제오 스타트와 제오 박 제품이 여기 일단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네. 네. KZ4 제품이고요. 네. 네. 저희는 고가 라인업이에요. 그렇죠. 해수하시는 분들도 네. 그 안에서도 더 하이엔드급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처음 시작한 게 그 빈 영양화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영양을 쫙 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그 발생 요소만 넣는 그런 걸 시도하는 회사예요.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굉장히 약간 고가긴 한데 성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좋았어요. 네. 다양한 게 수입 제품입니다. 여기 또 반가운 리얼리프락이 있네요. 저희 그 리얼리프락 자체가 원래 요즘에는 라이브락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환경을 파괴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만든 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런 스탠다드 형태로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 이런 브랜치 형태로 많이 개발이 돼서 좀 레이아웃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나왔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요거는 뭔지 파충류 같은데? 네 맞습니다. 파충류 그다음에 곤충, 양서류 이런 그런 생물도 키우시는 분들이 바닥재로 사용하고 바닥재 네. 배딩이구나. 네 배딩입니다. 배딩. 코코 소프트라는 그 제품이고요. 네. 또 이게 천연 코코넛으로 만든 거예요. 네. 이쪽은 또 이 업계에서는 요게 좀 하이엔드입니다. 네. 대부분의 그 취급하신 제품이 약간 좀 하이엔드네요. 그만큼 그래도 성능은 좀 좋으니까. 예. 자 이제 한번 이쪽으로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한번 여기. 예. 아 예. 제가 아까 소개를 드릴 때 그 저희 다 수입 제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단 하나. 아 진짜요? 예. 아 예, 이거는 저희. 아 진짜 여기 써 있네. 세상 예예. 아 예. 이산화탄소 봉배고요. 아. 예. 칼슘 리액터나 아마 수초하실 때 이산화탄소 공급을 위한 장비로 많이 사용하시는. 봉배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9% 수입 제품이고요.
자, 자, 1% 이 정도만 네. 국내 직접 예, 생산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맞죠. 저기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이제 가슘닉 아, 쿠랄린이라는 예, 독일 회사 거. 예, 어. 네. 그다음에 이거는 트윌피스지에서 나오는 리액터. 일단은 여기 다 수족관 용품인데 요거는 아니겠죠? 요거는 뭐 콘서트장에 쓰는 것 같은데. 예, 여기는 저희 대형 아쿠아리움. 아, 예, 들어가는 아, 아쿠아리움에 쓰는 LED 조명이에요. 예, 예, LED 예. 조명. 이렇게 크죠? 예. 진짜 크다는데. 500W급이 되고요. 500W요? 네, 네, 네. LED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도 아, 높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옆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거는 쓸 일이 없겠네요. 예, 저희는 이런 상황이 너무 커서 저는 와. 콘서트장에서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와, 예, 알겠습니다. 어, 요거는 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형 아쿠아리움 쪽에 쓰는 아~ 거고요. 네, 아스트라리안 브랜드예요, 스페인 회사 거. 이거는 그 풀, 대형 풀이라든지 아쿠아리움 쪽에 사용하는 어~ 제품이에요. 수영장이나 아쿠아리움. 네, 아~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저희 이쪽을 많이 지금 대형 아쿠아리움 쪽에 납품하고 있어요. 아~ SG에서. 네네. 아~ 많은 제품을 이렇게 수입을 하고 계신데 위에 보면 펌프나 필터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네, 이태리에서 나온 하이도르사 제품이고요. 그 주로 저희가 판매하는 거는 이쪽 펌프보다는 이쪽에 그 수리모터 쪽 아~ 네,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 아, 저도 잘 알고 네. 있습니다. 아 진짜. 굉장히 제가... 큰 장점이 뭐냐면 AS율이 제로입니다. 네. 아~ 네. 고장 날 일이 없어요. 대박이다. 네. 어? 어. 뭐, 그 뭐 천 개 중에 하나 정도. 와. 네. 명품 브랜드예요. 진짜. 이 밑에 보면 또 스키머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입 제품이고요. 예. 그 이 제품은 이제 그 이숍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숍. 네. 이숍.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그 에코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예. 근데 저희는 이거는 국내 제작은 아니에요. 네. 예, 수입한 제품이고 DC 모터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오. 제품이에요. 아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리프 크리스탈이라고 약간 고가의 소금이죠. 많이 고가의 소금. 많이 고가. 네. 어쨌든 해수용품들은 좀 약간 비싸기 때문에 요거 네. 한번 요게 상당히 성능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약간 고가라서. 고가 네. 중에서 고가. 네. 고가 중에서도 고가. 네. 네. 그 동영상으로 많이 소개된 제품인데 네. 아쿠아리움 시스템즈라는 그 프랑스 회사거든요. 프랑스. 예. 네. 지금 리프 크리스탈이란 브랜드가 제일 유명하고요. 어. 그다음에 인스턴트 오션이란 브랜드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 리프 크리스탈은 그 산호에 많이 사용하시고 인스턴트 오션은 해수 쪽으로 해수어 쪽으로 많이, 예, 많이 사용하시는데 산호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약간의 성분 차이는 있지만 산호 쪽도 굉장히 반응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션이 소금인데 저희 이거는 네. 그 업체에서 많이 가져가시는 품목이에요. 좀 약간 네, 이게 대용량이라. 예, 예. 저렴하게 포대로 예. 나온 거기 때문에 소매 판매보다는 저희는 도매 아. 쪽으로 많이 이걸 유통하시는 아, 예, 대용량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프라이스라는 독일 회사 제품. 프라이스. 예, 해수염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KZ사 제품. 독일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 아, 얘네들보다 좀 더 고가예요. 예, 소금이. 네네. 와. 자, 1부는 일단 내부를 이렇게 확인해봤고 저쪽 뒤쪽에 보면 이제 어항들도 한 두 개 정도 보이는데요. 저 안에 들어가서 APR 제품이나 아니면 닥터 베슬러 제품이나 아니면 그 이지라이프 제품들 상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예.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 TV